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음료수 하나 더 먹고, 여기 부분 낚시터 저번 시간 했잖아요. 근데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어요. 이쪽 제조 보시면은 이쪽에 온난 기후 쪽에 소나무 숲과 연결되는 부두가 있는 호수가 있었는데 제가 이걸 못 봤던 거죠. 이걸 언락을 했더니 소나무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었던 여기 있죠, 이거 이쪽에 있었던 오두막을 잉크를 해가지고 지웠더니 전 사라질 줄 알고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지웠더니 이쪽이 다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언락하고 이쪽에 또 연결해가지고 어브의 막사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이거 가보고 그 다음에 이제 추운 기후 바윗돌과 패브릭 언락하고요. 그다음에 이쪽도 눈으로 덮인 수 언락하고요. 그다음에 추운 기후 와서 이쪽으로 하는 게 낫겠죠? 이쪽으로?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뚱 하나 놓고 추운 기후 여기다 하나 더뚱 이렇게 하면은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추운 쪽 소나무 쪽 이쪽 그다음에 대초원까지 현재 언락이 됐죠. 그리고 지금 나무 기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걸 모르겠어. 지금 여기 보시면은 목재소 만드는 걸 진짜 모르겠어요. 아마 3단계에서 나올 듯한데 주석 광석을 캐야 되는데 주석 광석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저희는 이제 첫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낚시터 어부한테 가보고 그 다음에 추운 쪽 이제 또 신발을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신발 제작을 해야 되는데 날가죽 부츠를 수지를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수지 이제 얼음 쪽으로 가보면 이제 될것 같긴 한데, 우선 이거라도 장착하고요. 부츠라도 장착하고, 한번 해보죠. 이쪽으로 와서, 오케이. 낚시꾼한테 한번, 발사기, 녹슨 레밍턴, 오! 뭐열거 있나 살펴보고 회중시계 탐색하기 책 이제 어부한테 얘기해볼까요? 크루드상 안녕하세요. 호수 위에 있는 노추한 오두막이지만 잘 오셨어요. 크루드씨가 맞는지 물어본다. 아, 내 포스터를 하나 본 모양이군요. 맞습니다. 제가 그 크루드입니다. 크루드 피싱 낚시 방법 할수 있잖아 다. 큰 나물 잡을 만한 꽤 훌륭한 스팟이 근처에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순서라. 오케이. 이따 얘기한다. 잘했습니다. 자, 실력이 어떤지 좀 볼까요? 블루길을 잡아오도록 하세요. 많이 잡아올수록 더 좋은 걸로 바꿔드리도록 하죠. 블루길. 팔았는데? 여기처럼 바로 암호 호수로 가셔서 잔물결이 있는 곳을 살펴보세요. 거기가 바로 물고기가 움직이는 곳입니다. 평범한 낚시 스팟보다 더 좋은 것이 몇 군데 존재합니다. 하지만 직접, 좀 빛나는 곳. 지역에 대해서 물어본다. 이 근처 호수라면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보다 물고기를 더잘 안다고 할수 있죠. 하지만 이 지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오늘 물고기 상태만 봐도 정상이 아니니까요. 떠난다. 이런 거지, 이런 거. 블루길. 한 마리 이상? 많이 잡아가면은 그만큼 또 좋겠죠? 이렇게 빛나는 곳. 지금 지도도 하나 언락됐죠? 와봄 농어 블루길 한 마리 이상 잡으세요. 많이 잡아가면 좋은 건가? 메기 좋은 거좀 줘봐. 연어 스태미나 증가 이쪽도 반짝이죠? 반짝이는 것이 원래 좀더더 많이 줬었는데
안 주네요. 어쨌든 추운 곳으로 한번 가보죠. 여기만 하고 연어. 연어도 이제 이거 만들 수가 있어요. 물고기 살로 만들어가지고. 근데 블루길이 하나가 안 뜨냐. 철갑상어도 하나 뜨든가 하든가. 이거를 아 어두워졌다. 도망가야 되겠다. 가서 생선 발라내기를 하면은 야! 이렇게 어두워진다고? 큰일 났다. 여러분 말 갔다가 이제 추운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제가 낚시를 많이 해놨었거든요. 보시면 블루길이 5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F 생선 발라내기를 하면은 이렇게 연어 어육과 생선 기름을 줘요. 보시면 주고 그 다음에 이쪽 보면 메기 생 어육과 생선 기름 이것만 하더라도 뭐 먹거리 함에 있어서는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와가지고 불 밝히고 요리해서 이것만 하더라도 배고픔은 해결됩니다. 허기와 체력까지 이게 체력까지 올려줘요. 체력 끝내주죠. 이렇게 체력까지 올려주기 때문에 하트 위험할 때는 이걸 먹어주면은 딱 좋다. 그리고 이거는 허기만 올려주고 먹거리는 이제 충분히 커버가 된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다시 블루길 크루드한테 돌아가 보도록 하죠. 발라내기 자 이제 크루드씨한테 다시 말을 걸고 안녕하세요 낚싯대를 보여준다 짠 이것 보세요 얼마나 잤죠? 야! 블루기 5마리야! 그치? 그치? 물고기를 저랑 기원하고 싶으시다면 뭐야? 연어 하나 얻겠다고 지금 블루기를 다 꼬라 박은 거야? 안 해! 상품을 들어본다. 아하 이렇게 있네요. 수지 가죽 부츠 여기 있네. 50이면 구할 수 있구만. 바보냐? 회중시계 살고 20 사는 건 20골드인데 판매하는 건 2골드야. 230이야 몇 배나 처먹는 거야 이거? 어? 아 이거 안 좋은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생선기름 일반 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생선 손질법을 물어본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추운 지역 눈이 온 지역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 렛츠고 눈이 온 지역 오른쪽 쭉 가면 되겠죠? 가면서 사슴 있으면 사슴도 찾고 후와 사슴을 하려면은 옆에다 이 사슴 지역을 더 만들면 되죠. 더
아, 이거 안 돼요. 호수 이쪽으로 와야 돼요. 나이스. 자, 이제 추운 지역입니다. 못 버틸 거예요, 분명히. 분명 못 버틸 건데, 좀비다. 원거리에서 두턴 때리면은 죽어요. 멀리서 이렇게 두번 툭딱 때리면은 무기가 세져가지고 죽는다는 거. 이제 또 새로운 게또 있죠. 새로운 거. 수제라는 것도 구해, 여기서 아마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지만. 체온은 외부 환경에 따라 변화합니다. 밤에는 추위가 찾아오며 추운 기후의 바이옴에서는 동상이 걸릴 수 있어요. 온도가 변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특정 장비를 장착해서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운 기후에서 따뜻한 옷을 입으면 열사병이 걸릴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바꿔가면서 입어라. 원터베리. 윈터베리. 어쩌라고. 이게 주석 같은데? 이게 주석 같죠? 딱 봐도 정신력 회복 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체력 35를 회복할 수 있으니까 우선 가서 캐보죠. 야, 왜안 캐? 못 캐? 이거 왜못 캐지? 되잖아. 이러면은 이러면 안 되나 보구나. 도구가 약하다고 떠요. 동상이 걸리는 순간 얘가 이러고 수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데. 그러면은 야, 이 강화된 걸로도 못 캐면은 도대체 간에 뭘로 캘수 있다라는 걸까요? 강화된 곡괭이로도 못 캐면은 나무를 부러뜨려서 그럼 해야 되나? 나무를 부러뜨려. 아, 거기 있으면 어두워지는데?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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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야, 너 죽어봐. 어두워졌죠? 큰일 났다. 고기?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수지를 구해야 되는데. 수지 구하는 법을 몰라요, 이거. 이 동상이 안 걸리려면은 수지를 구해야 되거든요, 수지? 여러분, 와, 이 틴주석 있죠, 이 틴주석. 이 주석광석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해안가. 와, 제가 이거 한참을 돌아다녔네요, 진짜. 이 해안가 있죠? 이 해안가에 보시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야, 이거, 야, 미치겠네요, 진짜. 색깔이 좀, 보세요, 이거. 와, 이것이 있어야만, 광물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집니다. 아, 진짜. 이렇게. 이게 아마 이제 강화된 곡괭이로 아마 할수 있을 거예요. 여기 주위를 다 둘러가지고 그러면은 주석광석을 해야 되겠다. 이걸 왜 몰랐지? 아, 진짜. 아, 정말. 야, 하나 줘?
그러면 이제 좀 여기다 하나 놓고 좀더 주석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기다 하나 더 놓고. 나중에 좀 문제 되면은 지우면 되니까요. 또 주석 있죠? 아, 이걸 구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아, 진짜 이 주석을 구하시면 됩니다. 작업대 업그레이드를 렛츠고! 아, 드디어. 아, 이거 주석 광석 얻는 법을 드디어 알아내가지고 됐죠? 자, 그러면은 쉘터 특수효과 아직은 안되네요. 제작 업그레이드 3단계 됐고요. 용광로 되고 모루 되고 주석 2개가 있으니까 지금. 그럼 지금 그건 아직 안되네. 이걸로 가능한가? 난간 책장. 좋은 책장이 없으면 집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토대를 놓아야 합니다. 책 5개 별 필요 없을 것 같죠? 횃불 고정형 수지. 수지를 지금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수지. 자, 우선은 용광로 놓고 모루 놓고 한번 해보죠. 자, 용광로 만들고 장비 구조물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 이쪽 와서 불 박히기. 오, 이야, 뿅! 용광로 유리, 바위돌로 유리를 만들 수가 있고. 이 목재소가 지금 모르겠어요. 목재소, 이 목재소를 지금 목재소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톱날도 있는데 제가 지금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열려놓고 우선은 이거 만들죠. 하나 주석토끼 주석못 주석곡괭이 주석곡괭이 주석토끼. 주석토끼 곡괭이를 만들면 저쪽 그 이상의 이제 또 그걸 캘 수가 있겠죠. 모노큘러라는 게 또 생겼죠? 휴식하기. 휴식하고 틴 주석도 이제 좀 주석 광석도 좀 더 노가다를 해야 될 것 같고. 목공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고마움을 표시한다. 기적의 토닉 잘 받을게요. 저희 이미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러고 보니 쌤이 왜 이런 난장판이 되는지 얘기를 해주던가요? 아, 쌤은 제 동생이에요. 잠깐만, 또 했네? 어머니를 찾아주실래요? 타라분이라는 성함으로 갖고 계세요. 이거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 철도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목공소를 진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목공소. 어쨌든 이제 모루라는 것을 또 만들 수가 있으니까 모루 주석 중에 3개 들어가죠. 모루를 만들면은 또 뭔가를 또 만들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마밤 그리고 뭔가 또 만들 수 있잖아요. 프리큘런과 뭔가가 주석 못 곡괭이를 만들려면은 가죽 스트립 주석 2개가 하나 더 필요하네요. 삽 우선 삽을 만들어보죠.
수지를 캘 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주석 주계, 여기 하나 썼죠? 주석 주계를 그럼 더 노가다를 해야 되겠죠? 목재소가 진짜 뭐, 모노큘러 멀리 있더라도 지도 제작 테이블에 접근할 수 있어요. 사용 후에는 사라져요. 아 굳이? 굳이? 지금 목재소, 목재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용광로랑 모루를 해가지고 됐고, 이제 주석곡괭이를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이것보다는 주석곡괭이 가죽 스트립 2개. 가죽을 만들고 하나만 만들면 되죠. 세 개씩 주니까. 그러면은 보시면은 모루 가능하죠? 이제 주석 두 개만 만들면 됩니다. 주석 두 개 두 개 만들면 되고, 이제 삽으로 뭐야? 그냥 이거야? 삽은 어디다 쓸 수 있을까요? 이 도구가 없으면 트레저 헌터는 아무것도 못해요. 트레저 헌터. 트레저 헌터. 뭘 하는 것 같은데. 아직 모르죠? 여기 와서 우선은 활 좀 더 만들고요. 한 48. 오케이. 이렇게 만들고. 어쨌든 저희한테 지금 이제 주석이 주석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뭘 어떻게 못합니다. 자원 주석 하나. 세 개는 더 있어야 되겠네요. 아니 세 개당 하나였죠. 세 개당 하나. 용광로 보시면은 목재, 목재는 어차피 많으니까 불을 비피고 두 개당 하나네요. 두 개당 하나. 그러면은 곡괭이를 만들려면은 두 개 필요하니까 돌이 세 개 정도만 더 있으면 되겠네. 세 개. 그러면은 맵을 더 만들까? 맵 노가다 하는 것은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리젠이 정말 느려요. 돌 캔다고 주석을 주진 않기 때문에 리젠이 느립니다. 이거 캐면은 리젠이 되려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아니면은 진짜 옆에다 하나 더 만들까? 그렇죠. 새로운 피스가 됐죠. 뭐 이런 식으로 금방금방 가능해요. 옆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 버릴까요? 주석을 얻기 위해서 양쪽을 해가지고 하나 더 만들면은 주석을 지금 급하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지금 다음 단계가 진행이 가능하고 주석을 오케이 보시면은 양쪽으로 더 해가지고 리젠도 됐어요. 다음날 되니까 두 개 정도가 리젠이 돼가지고 주석 광서 이렇게 왔고요. 여기다 놓고 이제 오케이 총 9개 만들 수 있네요. 이렇게 9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제작대를 업그레이드 한 번 더 할게요. 제작대 업그레이드를 한 번 더 하고 제작대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주석못이 8개 필요하죠? 주석못을 10개 정도 만들고 그 다음에 주석곡괭이 만들고 됐죠? 가죽 스트랩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도끼까지 그냥 에이 몰라 도끼까지 다 만들어버려요. 아 왜 여기까지 에이 가서 그럼 다음에 이거 이것도 안되니?
아, 진짜 너무 이쪽으로 와서 도끼까지 이제 한 번에 다 만들어 버려요. 자, 그러면은 가방의 장비에 와서 와우. 이거 1번 가고 이거 2번 가고 더 업그레이드가 됐죠? 업그레이드 됐고 이제 제작대 한번더 고철. 고철은 오케이. 이쪽이 있으니까 고철 하나 가지고 와서 제작대도 업그레이드 해버리고 다음 제작대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점토가 필요하네요. 그러면은 오! 목재소가 드디어 나왔네요. 톱날 고철. 톱날 고철. 와, 이거 야, 드디어 목재소까지 완성이 됐어요. 점토는 아마 이제 이 삽으로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이거를 여기다 놓자. 목재소. 오케이. 나무 기둥. 나무 기둥 있어요. 나무 기둥. 나무 기둥이 있어야 이쪽 와서 지도 제작서 보시면은 여기 자작나무 나무 기둥 두개 필요하죠? 이건 뭐지? 나무 판자. 나무 판자는 또 이제 다른 데다 넣으면 될것 같고 이거 언락하면은 자작나무 숲까지 언제 언락이 됐고 이거를 여기다 넣을 수가 있네요. 이쪽에다가 자작나무 숲에서 나오는 또 무언가가 존재할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놓죠. 여기다가는 이제 사슴을 하나 더. 여기는 얼음. 이쪽으로는 얼음 지역 가면 되니까. 오케이, 자작나무 일단 놓고. 저쪽 가서 수지를 키워. 아마 저에서 수지가 나올 거예요, 분명. 제가 예상을 해보기에는 진짜 저쪽에서 수지가 나올 거기 때문에 자원 우선 이런 거다 집어넣고 이거 다 집어넣고 못도 집어넣고 깃털도 집어넣고. 야, 벌집 어디 갔냐? 집어넣고 이건 우선 여기다 놔둘 게 아니라 이것도 그냥 집어넣죠? 집어넣고 음식료는 우선 놔두고 오케이, 너도 들어가라. 넣고 됐어요. 수지가 있어야 지금 저희는 지금 저쪽 얼음 지역을 갈 수가 있어요. 수지가 있어야만. 수지가 있어야만 얼음 지역을 갈 수가 있는데 수지 그쵸? 수지 크리티컬 2%. 썩은 치야. 지금으로서는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니, 없어요. 잠깐만, 이거 언락해볼까? 다시 한번 용광 들어가 볼까요? 없어요. 어쨌든 자작나무 숲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분명히 이제 자작나무 숲을 탐색을 하면은 수지가 나올 겁니다. 분명 나올 거예요. 장가지. 아, 여기서 수지가 나와야 돼. 그래야 뭐가 말이 돼. 횃불 쥐는 용도. 깃털. 아니야, 야, 수지는 금융은. 야, 크리티컬 한 방. 나무를 베야 되나?
나무 베면 수지가 나올까요? 오! 수지, 아, 나무를 베어야 되는구나. 오케이. 수지 구하는 거 말았죠? 그럼 이제 나무 4개 베면은? 나오겠죠? 다 베면은? 되긴 하겠네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수지 구하는 법을 알았고, 이제 나무 업그레이드 한번 가능하죠? 나무 업그레이드, 아니, 나무라네요. 가죽 업그레이드 하고, 신발. 다음 시간에 물. 눈 덮인 곳. 갈 수가 있겠죠? 우선은 빼고 수지가 지금 현재 한 5개 정도 필요해요. 어딘가 지금 수지가 하나 더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지가 4개, 이거 베면은 5개 될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5개 됐죠? 신발, 날가죽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면은 이제 드디어 장비 쪽 와서 장비 와서 날가죽이거 장착하시고요. 날가죽 부츠가 이제 장착이 됐죠? 그럼 돌아가기 샤한한테 다시 돌아가서 진행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이거 틴 주석, 그쵸? 주석 광물 구하는 걸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건물을 업그레이드 해주면은 네 번째 단계에서 목재소가 나옵니다. 점토는 이제 아마 또 다른 지역에서 이제 샵으로 해가지고 이제 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점토도 이런 호수 지역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점토? 이것도 계속 진행을 해보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이제 눈 덮인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샤한한테 가고 자 오늘이 마이너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